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톤앤테크 시간입니다. 퍼펙트 페어링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의 분화, 네, 헝그리 로봇의 더 워시 V1 을 같이 조합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앰비언트 사운드의 끝판왕인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분화와, 네, 헝그리 로봇 더 워시 V1을 가지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음악씬은 장르의 홍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식객이라는 만화를 보면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의 어머니 숫자와 동일하다. 네. 라는 표현이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는 이 세상의 연주자 숫자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연주자에게 톤이나 뉘앙스는 생명과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환상적인 앰비언트 톤을 만들어내는 재능이라면 이 두 가지 페달을 따라올 수 있는 페달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슨 에콜에게서 영감을 받아 데이빗 길모어에게까지 선택을 받은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분화와 연주자와 듣는 이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톤으로 전세계 연주자를 사로잡은 헝그리 로봇의 워시를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왜 이 시간을 또 마련했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현격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장님을 졸라서 이 분화의 사운드 그리고 워시의 사운드를 한 번 더 고퀄리티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네. 이 두 가지 사운드를 합쳤을 때 사운드가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 기획을 만들어봤습니다. 은총씨의 멋진 연주로 이펙트의 각각 사운드 그리고 함께 사용했을 때 사운드를 또 들어볼 예정입니다. 은총씨가 생각하는 이 분화와 워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확실히 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뭐 되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유니크함이죠. 유니크함. 그쵸. 그리고 글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세상 자체가 그 뭐 저희 음악씬을 떠나서도 디지털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기들, 디지털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을 떠나서도요, 뭐 패션이라던가 뭐 영상 미디어 쪽도 굉장히 레트로함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시대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옷으로 패션으로 봤을 때는 건축학 개론에서 봤을 때 그 저기 뭐야 그 조정석이 맡았던 그 역할 보시면 그 조정석이 입고 있던 그 패션 있잖아요. 네. 그 패션이 지금 유행하죠,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나이키 사이트에만 들어가 보셔도 그 우리는 추리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패션들이 굉장히 복고하고 레트로하게 레트로한 감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돋보여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 되게 큰 그림은 아니 큰 문화 영역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LP 플레이어라든가 지금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또 카세트 테이프가 수요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디 밴드들이 요즘들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CD가 사실 요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멜론으로 이제 아니면은 뭐 스트리밍 아이튠즈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을 거지만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소량으로 LP나 맞습니다. 테이프로 찍어내는 거가 되게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감성적인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DP용으로 듣지 않더라도 그 감성을 다시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세대 때는 사실 저희 때는 사실 LP랑 테이프를 다 겪었던 세대지만 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갓 20살 되신 분들부터 10대 분들은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저도 최근에 구매를 했지만 슈프림에서 이번에 이제 SS로 그 누마크라는 회사랑 LP 플레이어랑 그 콜라보를 해서 제품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거 사서 LP를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팔라스 스케이트보드라는 이제 네. 유명한 이제 영국 브랜드죠. 이제 영국의 슈프림이라고 불리는 거기서는 자기네 이제 브랜드 광고 영상을 항상 90년대 그 브라운 그렇죠. 정사각형 스타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네. 이제 화질도 하고 되게 그쵸. 재밌는 거는 최근에 팔라스 그러니까 홍보 영상에 네네.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네. 대한민국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레트로한 감성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레트로하고 복고적인 감성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쭉 왜 들었냐면 요즘 음악신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신도 보면은 디지털적인 감성보다는 네. 자꾸 레트로하고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걸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페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지금 사운드에 공존하는 시장에 있고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모든 연주자들이 네. 아날로그 사운드를 그리워하고 그걸 재현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들 모든 이펙트 회사들이 모든 뭐 기타 브랜드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뭔가 아날로그로 우리는 결국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드라이브 페달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정수는 공간계에 있다. 있다. 거기에 그러면은 정말 그 점을 찍고 있는 페달들이 누군가 했을 때 이제 헝그리 로보와 다운 오브 프린스가 네.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나와 워시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 연주자들이 막 이렇게 뭔가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사운드를 들려주는 연주자들보다 뉘앙스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청자를 압도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독보적인 사운드를 내어주는 페달이 바로 이 두 가지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두 가지 페달을 함께 사용했을 때 또 어떤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다 네. 라고 생각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화부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화를 리뷰는 해봤지만 주로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랜덤하게 한번 만져볼게요. 만져본 상태에서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과 3번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화를 쓰면서 느낀 거는 제가 느끼는 점은 이거예요. 분화는 뭐 어떻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분화는 그냥 대충 만져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저 뭐 어떻게 잡혔는지 지금 못 봤어요. 근데 좋을 거예요, 그냥. 배음과 대충 잡아도 좋죠. 이런 게 요즘 나오는 공간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소스는 굉장히 하이파이하게 네. 가감 없이 들려주면서 이 뒤에 따라오는 테일들 자체가 굉장히 로우파이하면서도 이 그게 그 정말 잘 어울러진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2, 4번을 네. 켠 상태로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이 데이빗 길모어라든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같이 네. 그 당시의 사운드 네. 굉장히 하지만 하이파이한 사운드 네. 로우파이 하지만 하이파이한 뭔가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이게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쪽 막힌 거죠? 그렇죠. 여기 네. 아직 리피스는 리피스웨어는 켜지 않았죠? 네, 한번 켜볼까요? 네, 또 키면 또 느낌이 또 다릅니다. 멋있네요. 뭐 부나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확실히 뭐 아날로그 페달에서 탭이 달린 페달을 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에코 쪽 관련된 거는 더더욱 좀 찾기 어려운 편인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음악의 템포가 안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런 사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오히려 혼선을 줘서 그거 자체가 뭔가 사운드가 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템포가 들리니까 맞췄지만 만약에 이런 세팅이 됐을 때 일일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사운드를 그 불규칙적으로 해서 오는 그 감성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화야말로 몰라 칠 거야 그냥 이런 감정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많은 밴드들이 또 일본에서 주로 많이 보이고 대만 쪽이라든지 뮤직씬에서 이 메스락이라는 장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은 뭐 예를 들어 7박으로 가고 한 명은 뭐 9박으로 가고 뭐 드럼은 뭐 4분의 4박자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배수 하다가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리듬을 보여주는 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안 맞는가 싶다가 이제 끝에 가서 또 한 번씩 맞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정말 유니크한 사운드와 유니크한 리듬을 내주는 그런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워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쪽부터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 역시 끝판왕과 끝판왕이다. 쪽까지 한번 추가로 뭐니까 탭이 있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고 몽환적이고 신이 해주신 선물이네요. 네. 여기서 그냥 이제 다 켜볼까요, 그냥? 그럴까요? 네. 다 켜보죠 이제. 네.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네. 모릅니다. 오 멋있어. 뭐 대충 만졌는데 그냥 키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반주가 있으면 좀 더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이 시청자분들 중 앰비언트 사운드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종교음악이긴 하지만 월십 기타 같은 네네. 거 되게 뭐 앰비언트 사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는 부분이죠. 뭐 병렬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뭐 저희가 뭐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이제 저희 이제 버집에서 이제 이펙터들을 좀 나열을 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은 요즘에 공간계 페달들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요. 공통된 점이 이 드라이 소스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멋진 유니크한 사운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두 개를 극한의 사운드까지 올린 상태에서 연주를 해도 합주실에서 사용을 하든 밴드 함께 연주를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드라이 소스가 잘 살아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 아닌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전혀 이렇게 뒤로 가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다.
평소에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 아니면 독창적인 자신만의 사운드를 찾고 있으셨던 유저분들이라면 이 두 페달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굳이 점수를 조금 더 주자면 분화 쪽에다가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특집을 가지고 토네테크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